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멘. 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평북 용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였는데 저희 아저씨 되시는 조동진 목사님은 전라북도 부안으로 오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고창에 머무셨고 그리고 먼 제 사촌 5천 명이었던 조용중 선교사라고 이번에 한인세계 선교대회 준비했던 그 형은 전라남도 고흥으로 형제들이 이산가족으로 내려와서 이산가족으로 헤어졌습니다. 저희 부친은 좀 이웃 어르신들이 욕을 잘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릴 때 밥상에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 이 갓나 새끼들아 좀 예수인데도 확실히 믿으라고야. 아, 네. 이런 언어가 늘 제 귀전에 흘렀기 때문에 참 제 삶의 그 가장자리에 그 아버지의 큰 자리가 저에게는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마흔여덟의 위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육남매가 저희 숙부님이 직업군이셨는데 그때 조카들이 불쌍하니까 부산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숙부님은 육사 11기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숙부님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정치군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두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김복동 무슨 이런 거. 근데 저희 숙부님은 부산 군수지 사는 거 계시다가 월남전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중령으로 예편하셔서 평생을 조국을 할아버지 저희들로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평북 용천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1972년에 대학을 갔을 때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긴급조치 2호, 3호가 막 떨어졌고요. 제가 이번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가서 제 군대에 함께 끌려갔던 친구를 74년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저를 보고는 혹시 조용성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대요. 당신 그 26사단 75년대에 있었지 않았냐고 요 제가 그 불무리 사단에 있었습니다. 네. 한국 군대 잘 모르세요? 제가 그 당시에 민청 학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서강대학 다니다가 민청 학년 사건으로 대모하다가 끌려왔고요. 저희들은 그때 입영 영장 없이 막 군대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40년, 5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때 감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왔냐 그러니까 그때 대학을 복학을 못하고 방황하다가 아내가 연애했던 그 자기 지금의 아내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따라붙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내가 초청해서 그때는 아내가 이제 애인이었었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또 중국 선교사로 갔다 8년 일하다가 아들이 머린 해군 중령인데요.
이 미국이 그 정보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중국에서 탈북자 북한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들한테 워닝을 주었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북한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네가 진급할 수 없으니까 네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아들의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아빠, 아빠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제 장래가 있는데 아빠 이제 은세도 그렇게 되십니까?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선교사를 사직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노모를 모시고 그냥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장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조국의 이 참 통일을 고대하고 우리의 소원은 다 통일 아닙니까? 아,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북사이프러스입니다. 분단 국가의 지구상의 두 나라만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터키입니다. 사이프러스. 북쪽은 터키형이고 남쪽은 그리스형입니다. 1994년에 전쟁이 나서 지금도 UN에서 그린라인을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남쪽에 그 선교사 한 가정 그리고 북쪽에 저희 가정뿐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남쪽에 그 선교사를 내려가면 그 그린라인에서 그 나토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Are you transit passenger? 그럽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늘 제 가슴에 새깁니다. Transit passenger 아십니까? 갈아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때 제가 묵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와 방황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순례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을 알아요. 방황자는 목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36년의 선교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은 제가 우리 김만한 목사님 옆에 계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방금 소개하셨죠. 무슬림 선교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제가 3년째 되던 해 우리 중동지역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30여 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늘 가족처럼 지냈어요. 두바이에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사역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김만우 목사님은 지난 30년 동안에 중동 선교의 대부이십니다. 이 어르신은 목회하실 때도 모든 게 중동 선교사를 위해서 다 헌신하셨다. 물질과 기도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교지에 제가 오늘에 저도 내년이면 은퇴입니다. 저희 교단 선교원은 일단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은퇴인데요. 우리 김만하 목사님이 제가 3년째 된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김만하 목사님의 설교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다. 그러니까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면서 레바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미 해병이 손발이 다 끊기고 눈에는 칭칭 붕대를 감고 그 손발이 다 끊긴 미 해병대가 여러분 그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면 미 해군 베이스가 있습니다. 급송해서 해군들이 해병대가 그렇게 많이 전사를 하니까 그 부상당한 군인들이 갔는데 거기에 해군 제독이 저기 병사들이 부상당한 그 병사들을 그 방문했던 제독이 그러니까 그 부관이 기속말을 그 머리 네 해군을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귓속말로
그러니까 손발에 딱 너는 이미 실명이 됐던 이 머린 해병대가 그 몸을 상체를 일으키면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선교지에 다시 돌아와서 짐을 쌓던 것을 다 풀고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할지 모르지만 여보 목사님이 우리 선교를 끝까지 해야 된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뭐 큰일 안 해도 괜찮아. 보슬렘 선교는 그 자리를 지키면 돼. 이게 오늘 저의 선교의 여정 속에 한 분의 그 멘토인 우리 김만우 목사님 이런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서 저희 중동 선교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선교대회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우리 김만우 목사님 한 달 전에 저희 중동 선교사 코비드 때문에 못 하다가 이스탄불에서 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선교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만우 목사님은 평소에 네, 목회하실 때 꼭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저희들이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사모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번에 미국에 가면 꼭 사모님 한번 뵙고 아마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사모님 몸이 아프신 모양이다.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모님이 꼭 오실 건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어젯밤에 저하고 한 방에서 잤습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거지. 예, 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필라에 온 것은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뵙고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오셨던 우리 김만우 목사님 이제 이 어르신도 건강하시지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아침에 인생 멘토 강의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후원은 제가 이렇게 끊으네 제가 이제 마지막 내년에 은퇴면은 제가 제 사위가 또 에, 이 저의 사는 집도 하나 사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은퇴하시고 건강하면 계속 사용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집 렌트비도 안 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총신회 신학교 가기 전에 CCC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잘 모르시면 CC한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 제가 간사를 한 7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시절에 제일 김종원 목사님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간사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줄 알았어. 그래서 국민연금을 냈던 그게 요즘에 한국이나 이게 효자입니다. 이게 제가 한 달에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나옵니다. 이게 거의 저는 다른 소비자에 비해서 저는 100여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리고 저희 교단은 70세 은퇴하면 제가 그동안에 아내가 뭐 언제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또 은퇴 연금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한 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 저희들은 사이프러스에서 충분히 살고 남습니다. 집세도 안 내죠. 저희들이 뭐 특별한 또 사역도 없죠. 그냥 현지 대학생들 그리고 그 현지 교회 인볼브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이제 내년 은퇴하면 지금 파송교회부터 협력교회 다 좀 편지를 보내서 I appreciate you. 그동안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선교비는 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살 수는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저 선교사 그러지 마라. 선교사는 은퇴해도 선교지에 있으면
후원 계속 받으라. 그래서 제가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랐다고 하죠.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중마고 친구가 이근삼 목사님의 아들 이신철이라는 친구, 이 가나의 선교사로 갔다가 고신의 선교학 교수를 했던 친구.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제 이제 토요일 날 공부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 절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꼭 이런 말, 신철아,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일찍 자라. 너희들 이렇게 놀지 말고. 이게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근삼 목사님이 하란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한상동 목사님이 외손자인 이신철 선교사를 사실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러서 저희가 이신철 선교사와 저는 또 군대도 같은 부대에 함께 갔어요. 이 친구는 군종사관했고요. 저는 연대장 당번을 했습니다. 둘이 이 군종부의 이 군목 목사님도 연대장 당분은 함부로 못 다룹니다.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중대장들은 연대장의 근무평가가 소령 진급에 절대적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중대장들은 연대장 당분인 제가 김중대장님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면 노하는 법이죠. 노하면 저한테 찍히니까. 왜냐하면 제가 근무 평정을 하는데 연대장님한테 서류 올리거든요. 물론 투 상사가 있지만 제가 그리하면서 이신철 선교사하고 부대에서 군중활동을 열심히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 김만원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의 선교를 마감하기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북미주 한인교회의 그 이번에 그 선언문, 매니페스토, 제가 그거 하나 작성하고 왔습니다. 제 형이 뭐 다 앞에 나가니까 또 뭐 제가 앞에서는 뭐 갈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전체적인 이 북미주 한인교회 지난 9차 세계한인 선교대에 선언문 채택하는데 초안을 작성하고 각 영역별 12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를 가지고 전체 편음으로 영어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매니페스토 마지막 선언문 채택하는데 제가 기초를 해가지고 제출하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북미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태동은 두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계 선교 운동에 이런 북미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유일하게 한민족이 한민족으로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운동을 주도했던 디아스포라 북미주 한인교회. 아멘. 대단한 선교의 나중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헤리테이지, 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서문에 그걸 썼습니다. 그리하면서 제가 그 선언문 채택하는 6인 위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 사람, 선교사 세 사람. 목회자 세 사람이 누구누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퀸스 장로교의 김무순 목사님이 왔고요. 여기 영생 장로교의 백운영 목사가 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배달교회 백신종 목사 세 사람이 선언문 채택하는 위원이었고요. 선교사는 이금주 선교사, 그 침례교회 말레이시아 선교사, 그리고 MK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저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이경순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친구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명문대학 남부의 하버드입니다. 에모리에서 MBA를 했고요. 모든 코넬에서 MDB를 했고요. 그 하기 전에 미국의 유수한 회사에 근무를 잘하다가
아버지가 코비드 때 엄마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했는데 어머니가 코비드로 인해서 지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혼자 사역하는 걸 보고 그 좋은 직장을 얻고 신학교 공부하고 아버지 대를 위해서 그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사가 헌신했어요. 저하고 6명이 매니페스토를 할 때 제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내용이 저는 미국에 연고지가 많습니다. 제 뭐 5천명 조영종 속에서 시카고 제 뭐 사촌들이 뭐 많아요. 그리고 제 매형 그리고 제 딸도 또 미국에서 있고요. 제 매형이 어디에서 목회하신 줄 아세요? 이민교회? 자, 노스캐롤라이나에 페이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이런 시골도 페이필? 거기는 어떤 데냐면요, 에어본이라고 해서 미 공수부대가 있는 부대 앞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짐작을 하셔야죠. 그 나오는 구성원들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다 군인 가족입니다. 제가 사탕수수 하와이에 우리 이민 초기에 역사를 한번 보면서 이민 초기 1세대들은 그렇게 사탕수수로 왔지만 2세대의 1965 이후에 미국에 들어왔던 여러분 이민 가족 중에 상당수가 기여했던 것이 그 군인 가족의 일가 친척들을 초청해서 미국에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공이 역사입니다. 좀 알아주세요. 저희 매형이 그 교회에는 99% 군인 가족이나 100% 군인 가족. 예외 없이 다 군인 가족이었어. 저희 매형이 그래서 27년 한교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고 지금 저 샌디에고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가까운 데 요양원에 저희 누님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 목사님하고 그 차를 타고 와서 제 매형이 전화가 왔어요. 조선교사 선교지 들어갔냐? 그래 그래서 아니 오늘 제가 우리 김만해 목사님 그 중동 선교회 그 저기 이 강의합니다. 제 명 일성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말을 전하지 말고 성경 말씀 전하는 거에 봐라. 제 명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갔던 장로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어디서 하신 줄 아세요? UNDP에서 근무하셨어요. UN 국제개발계획 이 여기는 20년만큼은 미국 영주권 다 주는데 저희 매형이 대학 때 총신대학을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이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 다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영문학을 하시고 이 장로로 있다가. 그 신학교에 처음 부름받았던 그 소명 때문에 결국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야간에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용산에 그 신학교를 장로가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다시 목회를 하셔서 그 페이필의 그 교회에서 마지막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제 매형이 그 저에게 주셨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제가 선언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요 모두 군인 가족인데요 이분들은 과거에 다 그 경기도 동두천이라고 하는 데 하십니까? 그리고 부산은 하야리아 부대 하십니까? 그리고 저 군산에 이런 데서 다 과거에 사셨어요. 그런데 거의 권사님들이 다 황혼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십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뭔 줄 아십니까? 부대 앞에서 이발소에서 머리 감는 거예요. 군인들.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3불에서 5불입니다. 이 돈으로 그리고 조금 나온 분들은
그 세탁소에서 alternate 그 세탁소 옷 군인 군복 수리하는 수선. 예, 수선 이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돈을 벌어서 교회 11조 원씩 헌금 생활하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 하셨습니다. 저희 그 매형이 저한테 매월 100불씩 보내주면서 저한테 제가 어느 날 가니까 조승기사 너 잘 들으라 미국에서 US 달러 100불 캐시는 큰 돈이야 너 US 달러 100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 이 돈은 우리 교인들이 피나는 돈을 본 거야 이게 선교비로 가는 거야 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지금도 저는 귀에 쟁쟁합니다 저는 여러분 필라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참 헌신하시고 이제 은퇴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우리 중동 선교를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김만아 목사님 그리고 후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은 선교지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들은 끝까지 한번 해병이면 끝까지 해병으로 남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선교지에서 모슬림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권의 이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강의의 서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이슬람 선교와는 차별화된 좀 다른 그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제가 이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이슬람은 율법으로 시작했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종교입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달라요. 이게 바로 제가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동의 이슬람이지만 결이 다른 이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같은 율법으로 시작했던 이슬람 이스마엘의 후예지만은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뒤늦게 선교를 재정립하고 제가 살고 있었던 터키에서 이슬람 선교를 새롭게 디벨로프먼트한 선교의 전략이자 선교의 이슬람 선교의 관점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 현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모던 이슬람이라고 그렇게 예,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Modern Trend in Islam Focusing on Imam Fethullah Gulen of Movement라고 이렇게 영어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제가 미국에 예, 10년 전에 그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슬람 이슬라믹 스터디 제가 이거를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슬람의 현대 이슬람이라고 부르고요. 또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말하면 그 현대 이슬람을 태동시킨 인물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입니다. 페툴라 귤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도권의 이슬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중동의 모슬렘에 대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예, 이슬람은 근본주의 이슬람입니다. Fundamental.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이슬람은 모더나화된 현대화된 이슬람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명제로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결론을 드립니다. 세계의 이슬람 가운데 세계 무슬림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 페툴라 귤렌입니다. 이분은 출신지가 어디였느냐? 터키에 적을 두고 있는 회교 선생입니다. 제가 이분의 일단 이분의 얼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프랑스 일간 신문에 현대 이슬람을 어떻게 모슬렘의 코라는 이 그 어떤 사람이라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코라는 자기들이 말하는 정경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 위에 모든 것을 상황화시킨 사람이 이 페툴라 귤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드식 쿠르드 출신의 터키의 동부의 시골 촌에서 태어났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혼자 회교 선생으로 이 우리로 말하면 목회죠. 이슬람의 목회를 하면서 독일어, 영어를 혼자 독학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로 현대 이슬람이 어떤 것인가를 강의를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는 근본주의 이슬람의 코라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코란 예의 모든 것은 상황화시켰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근본이 뭐냐고요? 모슬림들은 근본주의 이슬람은 다섯 개의 툴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에 한 번 메카를 가야 됩니다. 이걸 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당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슬림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삶을 퓨리파이어해야 됩니다. 이게 모슬림의 다섯 가지 그 필러시라고 해서 기둥이에요. 예, 하지를 해야죠. 메카를 가야죠.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죠.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금식을 하죠. 그리고 40의 일조를 의무적으로 바쳐야죠. 그리고 봉사해야죠. 이런 것들이 무슬림의 근본 둘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상황화시키면서 그거 하나도 괜찮아. 그리고 이 이슬람의 코란의 모든 것은 다 이 상황화시킨 인물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96세인데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터키 정치에 지금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페툴라 귤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변혁시킨 장군인이 페툴라 귤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였던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스승을 배반하고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다시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던 페툴라 귤렌과 지금 등을 각을 세우고 있는 장군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자 했던 이 페툴라 귤렌의 현대 이슬람을 강의하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바나바야 고향 구부로입니다. 요즘은
사진도 남의 걸 캡처하면 그 이 표절로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거를 찍으면 찍었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을 해요. 제 문 앞에 아침 창문을 열면 바나바가 AD 74년에 순교했던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 선교여행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처음 도착했던 곳이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스. 제가 이곳을 매일 아침에 그 바닷가를 거니며 그 걸으면서 이걸 찍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제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살라미스에 왔을 때 여러분 바보 항구에 가서는 바예수라는 마법사를 통해서 엄청난 그의 그 서기장이 개종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살라미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고향에 있던 살라미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 고향에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를 하며 한 텀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개종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대 이슬람을 관심 있게 추적해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모슬림의 공동체를 가보고 그들과 사귀어보면서 아 이거야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다른 종교에 관심이 없는가 그리고 현대 이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천해왔는가를 이 역사를 추적해보면서 선교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저희 교단 선교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한 권의 책을 보고 제 선교의 본부의 책임자로서 틀을 바꾸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축적의 시간에 서울대 12명의 교수들, 특별히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지금 한국의 젊은 다음 세대, NG 세대들의 트렌드가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이 대학에 들어갈 때 공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선호했습니다. 특별히 케미스트리, 화공과는 당시에 최고의 보장되는 과였습니다. 김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대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서울대는 이 모든 학교의 이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너졌다고 서울대 공대의 12명의 교수들이 이 책은 한편의 탄원서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선교의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선교는 창의적인 접근지역의 선교보다는 열린 지역의 추수지역으로 그동안에 COVID-19 있기 전에는 모든 선교가 복음의 열린 지역 모든 선교가 집중됐습니다. 이 선교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선교를 지난 3년 동안 다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이프러스에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너무 바쁨이란데요. 일 중심의 오리엔테이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가 우리 김만은 목사님 옆에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와 한방에 잤어요. 저는 정말 우리 김만은 목사님 새벽 3시 혼자 일어나셔서 제가 깰까 싶어서 소리도 안 내시고 혼자 쭈그리고 앉으셔서 기도하는 모습, 저에게는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의 은퇴하시고도 하나님과의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런 어르신이 중동선교의 버팀목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까 저희들이 오늘의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독일의 EU의 독일이 왜 강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은 many factory,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통탄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서울대 공대에 머리 좋은 아이들은 다 요즘에는 법대가 아니고요, 그 전문 법학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대학 4년을 나오고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일 안정된 직장이니까. 제가 미국에 제 조카들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미국에 이민 디아스포라 오신 여러분의 자녀는 전공이 세 개뿐이 없다고요. 로스쿨, MBA, 아니면 의사. 맞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미국에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12명의 공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냈던 축적의 시간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대한 크라이시스 이코노믹스, 경제 위기를 맞는 것은 공대에 뭐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려고 하죠. 다 편한 그리고 보장된 직장으로 트렌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서울의 공대가 최고의 학교인데 공과대학 아이들이 이제 그런 수제들이 오지 않는답니다. 그리하면서 이분들이 12명의 교수들이 썼던 축적의 시간이 뭔가, 독일은 제조업의 강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은 여러분 강철 회사의 가장 큰 근간을 중에서 독일은 자동차 보세요. 벤츠는 독일 사람의 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EU 국가 가운데 이 PIGS 피그 컨트리, 돼지 나라들이 있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대 공대들이, 공대 교수들이 아니에요. P 하면 포르투갈입니다. I 하면 어딘 줄 아세요? 이태리입니다. G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S 하면 어딘 줄 아세요? 스페인입니다. 이런 나라는 서비스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강국은 제조업이 근간을 이루어야 됩니다. 독일이 왜 EU 국가 중에 가장 힘이 있는가?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삼성이나 LG나 이 어디에 가도 셀폰 하나만 해도 삼성 거가 지금, 제 아들이 삼성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제 아들이 이 그 삼성에 있을 때 미국의 애플이 가장 그 이 삼성하고 많이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싸웠잖아요. 제 아들 전공이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대학에서, 국립대학에서 딜링 위드 솔루션, 분쟁 해결하고 있습니다. 석사를.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이 아주 싸우니까, 야, 제 아들 현장아, 좀 우리 GMS에 좀 분쟁 해결학 강의 한번 해주라니까 시우스면서, 아빠, 한국 사람끼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그런 선교단체 책임자를 들면 아버지 빨리 사표하고 선교지 가세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쟁 해결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면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 역사적으로 골이 깊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쟁 해결하고 아빠는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리더십 내려놔야죠.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거 뭘 모르면서 이런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싸우는 게 더 분쟁하면 더 힘듭니다. 이 등을 치고요. 제가 말하는 핵심으로 이 이슬람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독일이 왜 피그 컨트리들하고 함께 상대를 잘 안 하려고 하면요. 독일은 큰 강이 제일 좋아요. 저는 우리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조국이 경제가 부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은 바로 선교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는 정치에 문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 바이든이 한국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삼성 평택의 캠퍼스를 방문해가지고 이 엄청난 한국의 이 반도체 산업이 최고의 광국이잖아요. 저는 우리 김만호 목사님 가끔 이제 중동에서 만나고 두바이를 저희들은 제가 터키에서 한국 갈 때는 거의 두바이를 들렸다고. 두바이 들리면 그 당시에 이 텔레비전이 가장 먼저 비싼 텔레비전이 소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든 도시가 뭐 필립스 그 다음에 삼성 LG였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장 비싼데 가장 좋은 곳에 삼성입니다. 하,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이 미국도 우리나라의 하이테크놀로지를 못 따라.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는 이미 삼성에서 부품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자기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경쟁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도 다 잘 돼야 되지만 정치인 네오르기가 중요합니다. 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조국이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이번에 새로 대통령 저는 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정말 우리 북미주와 그리고 또 우리 미국과의 이런 그 한미 동맹을 제대로 맺어서 정말 우리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우리가 생존했습니까? 제 사위가 미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이벌 아카데미는 웨스트 포인트보다 점수가 좋아야 들어갑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위가 2세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김만은 목사님이 제 딸을 주례를 했습니다. 한 살 때 제 딸은 터키 왔고요. 세 살 때 제가 32살에 갔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스포러스 다리에서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아 보스포러스에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니까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목사가 그렇게 해. 당신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행복하고 행복한 줄 알아라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김만은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을 대하면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제 딸이 제 사위를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궁금하세요? 네, 500원 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제 딸이 터키에 저는 터키에 가가지고 유치원부터 터키 고등학교까지 현지 학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MK 선교사 자녀 학교도 저는 있는지도 몰랐고요. 또 그렇게 그냥 현지 부모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았어요. 요즘 현지 학교 다 보냈어요. 이제 제 딸이 12년 혜택을 받고 이대에 서울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를 졸업하고 자기가 그래 아빠 제 딸은 좀 언어의 소질이 있습니다. 터키말이 모국어죠. 그리고 세컨 랭귀지가 영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어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가서 대학 졸업하고 이슬람 선교사를 이슬람 학전을 하겠다고 제 딸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바논에 가서 아메리칸 아랍 유니버시티에 가서 아랍어를 1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6개월을 모로코에 갔습니다. 클래식 아랍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뉴욕의 콜롬비나 대학원에서 이슬라믹 스터디를 공부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네. 세계 이슬라믹 스터디가 두 나라, 영국의 옥스퍼드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입니다. 제 딸은 더블 메이저로 이슬라믹 팔리틱스, 정치학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학교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교수들이 거의 온 모습도 이슬람 성향을 가진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딸이 무슨 강의라고 아티클을 내면은 기독교 관점으로서 들어서 다 빨간 줄을 씁니다. 이건 아니라고. 제 딸이 석사학위 논문이 아합이 왕조고 사우디의 아합이 왕조와 텔레만의 이 연계성이 없다는 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 딸이지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나중에 우리 김용환 목사님 혹시 이 영상에 나오면 이슬람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합이 왕조가 텔레만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증명하는데 이슬람들은 이 논문이 통과를 안 시키려고요. 결국 제 딸이 그 예비를 닮았는데 DNA 끝까지 교수하고 싸워서 통과했습니다. 근데 석사 마쳤는데 박사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바레인에 이슬람 연구소에 인턴십을 갔습니다. 갔는데 주일날에 한인교회 바레인 한인교회 갔는데 제 사위놈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제 사위가 그 당시에 네비 캡틴 데이였어요. 장갑을 가지지 않고 그 친구가 바레인의 미 해군 베이스가 바레인의 가장 큰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가 영어가 편한 아이가 한국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나왔는데 제 딸을 딱 보더니 이거 한국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좀 야 사귀어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뭐 박사도 포기하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제가 이 사인놈을 뭘 믿을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가지고 바레인의 그 권목사에게 지금도 권목사입니다. 목사님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제 딸하고 그 사이가 지금 사인놈 될 놈이 연애를 하는데 얘가 믿을만한지 좀 신분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소개사님 결혼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선배님 그 친구는 저희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대사님도 나왔고요. 영사도 있고요. 공간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는데 첫날 첫 주간에 11조를 하는데 대사님보다 11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청년이 11조 잘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됐잖아요. 결혼시키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김만호 목사님이 제 딸 주례를 딱 하는데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나는 주례자 정했어요. 그래요. 저는 내심에 속으로 걱정했어요. 이엠 어떤 패스터 좀 초청해가지고 예배 할 때 나도 못 알아듣고 집사람도 못 알아듣고 이 뭐 지기끼리 결혼할까 싶었는데 제 딸의 일성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나는 김만호 목사님이 주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기쁘든 바로 전화해서 목사님 혜미 시집 가는데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해야지. 무슨 제 사위가 그때 펜타곤에 근무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고요. 펜타곤 아무나 가는 거 모르니라. 예, 펜타곤에 근무할 때 워싱턴 DC에 가셔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영어로 다 하셨어요. 기도까지 원고로 하셨지만 제 사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영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됐죠 뭐. 네, 뭐 영어는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영어가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Korean English 하셨지만 제 사위가 미국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 다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난 내 목사님 딱 세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주일 성수에 온전하게. 두 번째, 교회는 11조 생활 잘해라. 그리고 너희 부모들에게도 선교비 11조를 드려라. 세 번째는 교회에는 출석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봉사해라. 제 사위가 펜타곤에 있을 때 워싱턴 중앙장로회 지금 옛날에 이현상 목사님 시절에 그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유흥렬 목사 제 후배인데요. 중심에 이 교회 나갈 때 제 딸이 또 지 예비를 닮아가지고 EM에 나가면 이 친구가 편하고 좋은데 지 와이프가 안 돼. 한어고 한국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이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세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꼬박꼬박 해요. 두 번째 11조 생활 원래 총각 때부터 잘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봉사하는 게 문제였어요. 한국말이 이제 원활하게 안 되니까 뭐 할 게 봉사할 게 없더래.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차량 봉사하기만 그 빨간 문 열고 일로 가 저로 갔어요. 이것만 3년 동안 했습니다. 6년 목사님 아, 저 청년 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 선교사 사이라고 나중에 물으니까 제 사인 거를 알았다고 그래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제가 말하고 했던 핵심은 우리 김만우 목사님이 어릴 때 기도해 주셨던 그 딸이 시집을 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그래요. 아빠 내가 박사 못한 거 걱정하지 마. 나는 아빠를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 시집 가는 거야. 왜냐면 자기 박사 되면은 시집 못 갈 거래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장가 오겠, 신랑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석사만 하고 신랑 만났으니까 아빠를 도와주는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현대 이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동기부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슬람이 여러분 15억입니다. 이건 2017년의 통계인데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영국의 통계 이슬람 아니 저 이 선교의 통계 대가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 15억의 이슬람 가운데 30%가 근본주의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 강의의 맥을 잡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근본주의 이슬람이 전 세계 몇 프로라고 15억 중에 몇 프로라고요? 30%입니다. 그러면은 현대 이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folk 이슬람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 이게 70%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주의 이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대 이슬람이 15억 중에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대 이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 바다에 빙산이 있으면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거는 빙산에 부딪힙니까? 빙산의 일각에 부딪힙니까? 잘 모르세요? 빙산의 일각에 부딪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면 위에 떠 있는 이슬람은 전 세계 15억 중에 30%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면 밑에 있는 민속 이슬람, 현대 이슬람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 이슬람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것이 현대 이슬람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선교의 틀을 바꿨습니다. 아, 터키의 선교의 장애물이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대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슬람에게 선교의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학위 논문을 쓰면서 선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공부가 녹록지 않습니다. 영어로 쓰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이 현대 이슬람을 딱 타이틀을 내니까 두 가지 제동을. 첫째, 네가 살고 있는 터키의 그 이슬람에 대해서 현대 이슬람 쓰려면 첫째, 이게 대학에 학위를 공부할 때 중요한 교수들의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소스 1차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니? 이게 중요한 학위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 학자가 되려고 하면 일단 자기 논문을 쓰려고 했던 서브젝트에 1차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세컨더리 소스라고 말해요. 2차 자료는 1차 자료 한 권이 있으면 2차 자료 20권 있는 것보다 1차 자료 한 권 있는 게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펜툴라 빌렌이 살아있는 뉴저지에 그 사람의 인터뷰도 했고요. 1차 자료잖아요. 살아있는 그 사람 만났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썼던 저서를 열리거권인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터키말로 읽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1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가 통과를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당연히 통과시켜줬어요. 논문은 이렇게 써야 교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승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쓰고 사실은 목사님 2019년에 터키에 다시 못 들어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현 정부의 에르도안이 페툴라 귤렌하고 등을 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 논문이나 요즘에는 한국의 한국어과를 졸업한 이슬람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조사만 하면 제 신분만 딱 조사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는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북사이프러스는 터키권에 밖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섬나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페툴라 귤렌에 대해서 패자만 나와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쥐도 새도 없이 잡아갑니다. 마치 옛날에 그 유신체제 때 잡아갔던 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지역으로 가자고 해서 제가 북사이프러스에 가게 됐던 제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제 아내하고 저뿐이 모릅니다. 전 세계 이슬람의 70%가 현대 이슬람입니다. 이 명제를 이해하시면 제가 들어가는 말에 현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정신, 스피릿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제가 마쳐도 여러분들은 이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라에서 동남아시아 이슬람을 만나든 중동의 이슬람을 만나든 어떤 아프리카 이슬람을 만나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뭐냐고요? 현대 이슬람의 특징은 거룩한 이동입니다. 이게 터키말로 뭐냐면 쿠살 하레케네입니다. 쿠살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 하레켓이라는 말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룩한 이동해서 미국의 이미그레이터로 와서 여기에서 이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왔던 아메리칸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크리스천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일터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이 동원에서 내가 미국에서 필라에서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고 있으시나요? 제가 무슬림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현대 이슬람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저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필라에서 다 그런 거룩한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슬림 현대 이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250만 갔습니다. 제가 백림에 가보니까요, 한 블럭 건너서 터키 식당입니다. 독일은 못하고 터키만 해도 백림에서 베를린에서는 다 살 수 있습니다. 250만이 독일에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서독 강부의 르비케 대통령이 한국의 간호사와 우리나라의 이 광부들을 1차 1960년대에 모집했을 때 두 나라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고요. 한 나라는 어딘 줄 아십니까?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과 한국 사람이 독일의 광부 가운데 당시에 최고로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지금도 독일에 사시는데요. 이 분이 당시에 1964년에 독일에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광부로 갈 때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을 안 받았다. 왜냐하면 광부로 가니까. 근데 이분은 서울대 정치 외교 그걸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정치계로 들어가지 않고 이 외무고시를 치시다가 몇 차례 낙방하시고 독일 광부 모집한다는 거 고등학교 졸업장 소개하시고 독일에 가셔서 평생을 사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들이 터키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광부로 있을 때 가장 함께 잘 지냈던 사람이 터키 광부들이래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터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학대를 받았습니다. 못 배웠고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여러분 이 터키의 사람들이 유럽에, 여러분 영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27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갈수록 산불이 난 것처럼 이슬람이 급속하게 지금 이렇게 산불처럼 번지는데요. 그 핵심의 태풍의 눈이 현대 이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터키 사람들이 중동에서 그리고 현대 이슬람들이 거룩한 이동을 해서 영국으로 독일로 전 세계에 지금 현대 이슬람이 산불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페툴라 귤렌의 이 철학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페툴라 귤렌의 제자 한 사람이란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저와 나이가 53년생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터키 국립 마르마라 대학 저와 함께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국립 마르마라 대학에 이 친구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우리로 말하면 학력고사인데요. 터키는 지금은 많이 이제 사립대학이 생겼는데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국립대학이 최고였습니다. 터키의 여러 대학 가운데 제가 공부했던 국립 마르마라 대학은 의과대학하고
인문사회학부가 최고입니다. 예,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인문사회학부의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이 친구는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하게 된 동기가 학력고사가 좋은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학력고사가 제2의 국어가 아랍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이만 하티비라고 해서 이슬람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슬람 고등학교를 나오면 아랍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들이 아랍어를 공부한 아이들을 더 대학에 많이 보내려고 문어를 개방했던 시절에 대학 학력고사를 치렀기 때문에 영어나 독일어보다 제3의 외국어인 아랍어를 집어넣으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 어드밴티지를 알고 곧 지원해서 국립대학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페툴라 필렌의 장학금을 받고 이 친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인 영덕 멘토인 페툴라 필렌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자기가 정치에 입문하고 페툴라 필렌이 엄청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상이 되고 처음에는 이스탄불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상이 됐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페툴라 필렌의 그의 멘토가 다 밀어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페툴라 필렌과 결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는 안 도와야 됩니다. 자기 스승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이 페툴라 필렌의 사상이 중요합니다. 이 페툴라 필렌의 사상이 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종교와 신앙보다는 과학과 이성에 우위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페툴라 필렌. 대단히 머리가 깨인 사람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을 가지고는 이렇게 현대 이슬람으로서 더 이슬람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유럽의 현대 과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책을 줄기차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임마누엘 칸트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된 철학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엄청난 그 자기 노력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이 종교와 신앙보다 과학과 이성을 우위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의 틀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람의 해교 선생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율성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더 선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의 사상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상을 더 영향력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에 맞서 현대성 이슬람이 사상적 틀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이런 철학에 대한 사상이 없이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를 변형시킬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역사에 접근을 해보니까 다섯 가지로 이 사람의 이력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1966년에 이 사람이 해교 선생으로 등장하면서 1970년대까지 이 사람이 엄청난 서양 이성주의 철학 그리고 이 과학서적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상상을 쓰는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해교 선생을 하면서
저 터키의 에드리네라고 하는 그 국경, 그리스 국경 도시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책을 읽어대기 시작합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게 됩니다.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그런데 1990년대부터 1999년까지 이분이 마치 제 친구를 제가 50년 만에 민청학년 사건 때 이 친구는 이명용 씨에게 군대 왔던 그 친구와 함께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만난 것처럼 이분도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 종교는 정치를 관여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등에 대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와 투쟁하다가 결국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가 주장했던 것이 글로벌 라이제이션. 여러분 한 종교 지도자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이 전세계 현대 이슬람에 대한 임팩트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15년에 그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초청해 가지고요 국제화에 현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페트라 빌레는 연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혼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이드 놀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페툴라 굴렌을 멘토해 주었습니다. 사이드 놀시가 어떤 사람인가? 페툴라 굴렌은 이렇게 그가 자기 책에서 서술합니다. 나는 사이드 놀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이분의 책을 보고 저는 이분을 멘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인생이 바뀐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화 한 편을 보고 책을 보고 까미의 이방인의 책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깁니다. 여러분 예술의 임팩트가 책의 임팩트가 거면 겁니다. 사이드 놀시는 그 당시에 바로 페툴라 귤렌 같은 제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책을 쓴 것입니다. 너희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을 가지고는 변혁할 수가 없어. 트랜스포밍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현대화 이슬람을 해야 되는 거야. 코란 외에 모든 것은 변화시켜라. 이게 바로 페툴라 굴렌에게 주었던 책의 영향력입니다. 이한 희교 이맘 페툴라 굴렌이 최종학교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사이드 놀시의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은 현대 이슬람을 꾸란의 현대적인 이슬람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쿠란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 가지는 바로 쿠란을 현대적인 용어로 리인터프리테이션합니다.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석의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무슬림은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주의 이슬람은 무슬림은 뭐를 한다고요? 여러분 무슬림은 우민정책을 씁니다. 무슬림은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근본주의 이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슬람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슬림은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툴라 굴렌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이드 놀시의 영적 멘토를 받았던 그 사람은 세 가지를 줘요. 둘째는 뭐라고요? 지성인은 부패하지 않아야 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보다 이게 기독교를 더 모방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이드 눈씨를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크리스천 에틱스보다 훨씬 더 밸류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런 한 이슬람의 해교 선생이 자기 영적 멘토였던 사이드 눌시의 영향력을 받고 그가 쿠란을 재해석하고 이렇게 현대화 이슬람을 재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스킵하고 자. 그럼 현대 이슬람의 유럽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유럽에는 엄청난 터키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70% 이상 모든 웰든 훨씬 많아서 거의 almost 현대 이슬람들.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데 갔을 때 이 현대 이슬람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문에 얘기했잖아요. 무슬림들은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필라에 우리 중동 선교 후원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정중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슬람보다는 더 한 수 위에 밸류 높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이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어릴 때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를 때 얘들아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산상보훈의 핵심이야. 빛으로 소금으로. 제가 제 아들이 삼성연구소에 다닐 때 그래도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제가 좀 제 아들이 좀 신학교를 한번 가기를 원해 저기 좀 보내고 싶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이름이 헌장인데 헌자가 드릴 헌자입니다. 장은 예, 제 학렬이고요. 제 용자 다음에 장자라서 헌장이라고 했는데요. 헌장아 그렇지 신학교 갈 생각 없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일성이 그랬어요. 아빠 이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 신학교 다니시고 또 목회자 하신 분이라 I appreciate. 정말 존경합니다. 잘하셨어요. 제 아들은 뭔지 이랬어요. 아빠 제 주위에 MK는 우리 브루스 헌트 이야기는 선교사 새끼들입니다. 미셔너리 키드. 예, 제 아들이 그래. 아빠 제가 내 주위에 MK들을 보니까요 직장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빠 돈 벌기가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 아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그랬잖아. 제가 삼성에 근무하는 게 아빠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삼성은 출근은 아침에 6시에 하면 저녁은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 죽여놓습니다. 제 아들이 7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하, 아빠 삼성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는 대신 일을 직사해 시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한 10년 하면 번아웃 돼요. 왜냐하면 체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아들도 보통 체격이 아닌데 7년을 하더니 아빠 나는 도저히 삼성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요즘에 간 직장이 카카오에 갔습니다. 카카오. 예, 카카오 아시나요? 예. 예. 카카오 아시잖아요. 예,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카카오는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면서 제 아들의
늘 이야기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사라고 했으면 자기는 아빠 저거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는 자로 아빠 선교사 자녀로 제가 아빠 부끄러움 없이 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이 모든 11조 생활부터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 EM의 제 아들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도 그 김성훈 목사 그 교회 EM에서 그 젊은 이 그룹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예요. 그게 EM 목사가 패스터인데 그 해플 커뮤니티 신약학 교수이자 그 교회 하는데 그 제 아들 한번 만나더니 아 우리 현장은 정말 저희 교회 기둥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우리 김만원 목사님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유럽의 현대 이슬람이 확장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아무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서양의 기독교 시작. 서양의 기독교 윤리와 이성 철학과 유배되지 않고 동질성을 가지고 꾸란을 재해석하고 있다는데 파격적이다. 이게 제 논문에 있었던 핵심입니다. 유럽의 이슬람의 확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 페트라 교련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목사님, 예. 지금 8시 45분인데 예. 9시까지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들이 시작 무슬림들이 서서히 유럽 지역의 기독교 생존하는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이게 유럽의 기독교의 확장입니다. 현대 이슬람의 유럽의 확장입니다. 기독교의 토양 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윤리만 남은 유럽의 기독교의 토양 위에 무슬림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 거룩한 이동에선 이게 바로 유럽에 갔던 이슬람들의 현대 이슬람의 확장입니다. 확장. 익스텐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슬람이 확장하는가? 거룩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독일 가봤어요. 아이들이 1년에 두 번 교회 가면 잘 갑니다. 하나는 부활절에 하나는 성탄절에 더 한 번 더 가는 때가 있어요. 부모들 장례식에는 갑니다. 이게 유럽의 기독교입니다. 윤리만 남아있는 유럽의 기독교의 토양에 이슬람, 현대 이슬람이 들어가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기독교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는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잠깐 갖고 오시겠습니다. 터키의 영웅입니다. 히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2002년에 월드컵 한국에 했을 때 터키 국가대표의 감독입니다. 여러분 쉐널 규레시하고 이 사람은 터키의 히로입니다.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히딩크와 함께 두 감독이 접전을 했습니다. 3-4위전 기억하세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4위고 터키가 3위였습니다. 한 골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급이 3위나 4위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페툴라 귤렌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2002년에 터키의 4강의 신화를 만들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놓고 어디로 갔어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영웅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한국의 서울 FC 감독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5년 FC 감독을 했습니다. 제 처남이 그 한양대 의대를 나와가지고요. 족부외과 의사입니다. 족부외과가 여러분 요즘 한국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도 요즘에 굉장히 다이버스해지고 이 디바이드 돼가지고요. 이 친구는 호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한 2년 하고 발만 전공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는 제 처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선훈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은 제천한 병원에 클리닉에 와서,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은 발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이 뭐 1,200만 원의 보험이 아니고요, 1,000만 원 이상 1억 보험입니다. 제천함이 FC 페툴라 귤렌의 제자에 있던 셰논 귤렛이 FC 감독의 밑에 주치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제천함이 터키함으로 와가지고 그래요. 페툴라 귤렌의 제자였던 이 셰논 귤렛이는 삶이 퓨리파이 하도록. 제가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 줄 아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공석상이라면 넥타이 탁 내고 자세 안에 묻도록 듣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7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양희은이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상록수 노래를 아십니까? 그 김구 선생이 불렀던 시를 그 김민기라는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높이 들력을 거닝을 하면 내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뜨리지 마라. 내 뒤에 오르니 이정표 되리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독립운동할 때 그의 일기장에 썼던 거랍니다. 이거를 우리는 대화할 때 좀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시를 백범 김구 선생, 저희 아저씨들은 조동진 목사님의 부친이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의 수제자입니다. 조학봉이라고요.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일전에 저희 조카들에게, 동생들에게 다, 이건 애들에게 꼭 읽어라. 저희 부친은 백범 김구 선생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거는 할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너희들이 독서라 이거. 제가 백범 김구 선생 다른 거는 모르는데 상록수 시는 하나 생각나요. 눈 덮인 들력을 거닝을 하면 내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뜨리지 마라. 내 뒤에 오느니 이정표 되리라. 여러분, 바로 페툴라 귤렌의 제자 이 셰논 귤렛이가 바로 거룩한 이동을 해서 한국에서 그 영웅을 버리고 5년 동안 한국에서 축구 감독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기억해 주세요. 페툴라 귤렌의 재단들이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 그랬죠. 무슬림은 배워야 된다고 아까. 그 이야기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무슬림의 모든 사업가들은 돈에, 자기의 도네이션을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도네이션합니다. 교육에 투자합니다. 전 세계의 레인보우 국제학교, 한국의 서초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딱 치면 서초동에 나옵니다. 이 학교가 페툴라 귤렌의 재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제 아는 장로님이 주재원으로 인도에 칼카타로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학교의 아들을 보내요. NO! 그래서 그때 목사님, 이 학교가 20대 1입니다. 그래서 20대 1이나 30대 1이나 보내지만 그 학교는 모슬렘의 파운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우리는 모르고요. 이 학교가 선생들이 그렇게 잘 가르치죠. 여러분, 학교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페툴라 귤렌의 제자들이 미국의 콜롬비아,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아이들이 마치 피스코 평화봉사단처럼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면 2년 내지 3년은 무료로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페툴라 귤렌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교사가 교수 충원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해서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결론으로 현대 이슬람과 근본주의의 차이점입니다.
헤틀라 글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저기 자기 스승, 영적 스승 사이드 룰시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위에 모든 것은 상황화시켜라. 여러분, 현대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누라 위에는 다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삼성 기업 철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 아들놈 때문에 배웠습니다. 삼성 기업 철학은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파운더도 이병철 씨도 현대나 LG와 차별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삼성은 인재면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스카웃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딸이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회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며 제가 오늘에 왔는데 제 딸이 하나라도 이슬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제가 콜롬비아에 보냈는데 사인업이 채가 가지고 결국 이슬람 전문가를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슬람도 이렇게 코란 여인은 다 상황화시키는데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요 I am the way and the true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옵다고 하네.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이 현대 이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선교사들을 제 본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시니어들을 종교개혁 위적지를 한번 이렇게 스터디 투어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였던 필립 스페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선교의 중요한 저희의 철학을 삼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서 봅시다. 침묵 앞에. 침묵 앞에. 아, 죄송합니다. 실천 앞에. 실천 앞에. 침묵하라. 침묵하라. 여러분, 이슬람 선교는 여러분 제가 뭐 36년 선교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슬람 현장에 있었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 제가 무슨 선교했느냐 묻지 마세요. 제가 지난 36년 동안 어떻게 걸어온 거냐 묻지 않아도 우리 김만희 목사님도 아시고요. 저도 제 스스로 여러분 스페너가 말한 것처럼 한 선교사가 한 나라에서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그 나라에서 선교를 끝까지 현장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교사를 믿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일상성의 삶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바로 내 이웃이 돼 선한 good neighbors 선한 이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필립 스페너의 실천 앞에 침묵하라 이걸 보면서 오늘도 저는 제가 하루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이 밀밭길을 아침에 걸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알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도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오늘도 구부러에서 걷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한 무슬림 선교사, 그 조그만한 선교사가 젊은 날 32살에 꽃다운 젊음을 헌신해서 선교지에 오늘도 성장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동의 선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저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감사합니다.